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네 살 때 그런 공놀이를 예, 예. 우리 손흥민 선수가 좋아했는데 예. 진짜입니까? 발등으로 4, 50번을 찬 다음에 잠을 자고 그게 탱탱공이라고 있잖아요. 아, 있어요, 예. 있어요. 예. 이걸 절 보고 이제 들고 있으라 그래요. 그리고요. 그걸 계속 이제 양발을 차다가 많이 찰 땐 뭐 100개 넘게도 이렇게 놀이삼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불자리 펴놨으니까 이제 그리고 자고 공을 엄청 좋아했어요. 근데 뭐 얘가 뭐 재능이 있다 어떻다 이런 거를 떠나서 공을 그 정도로 좋아했어요. 네. 아니 근데 그러다가 처음으로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한 게 이제 언제고 이제 얘기를 뭐라고 하셨어요? 초등학교 3학년 아마 1학기 때였던 것 같아요. 축구를 하겠다. 그래서 제가 너 이거 힘들게 하겠냐? 그러니까 아 좋으니까 하겠다. 네. 그 세 번을 물어봤어요. 이제 저도 보험을 들어야 되잖아요. 어린애지만 확실하게. 예. 어느 날 힘들다거나 하면은 보험 증서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너 이렇게 나하고 약속하지 않았냐? 어리지만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제가 시작을 했죠. 와, 그 약속을 세 번 얘기하고 확실하게 듣고. 예. 그럼 한번 이제 제대로 한번 내가 가르쳐 보겠다. 예, 예, 예. 아니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하신 대로 내가 해왔던 것을 발판 삼아서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방식으로 좀 가르치셨다고. 네, 예, 예. 제가 기본 우리 삶에서 기본을 이제 중시하고 두 시간은 아주 하루도 안 빼놓고 기본으로 했거든요. 어떤 기본? 어떤 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볼을 잘 다룰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볼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어떤 상황이 와도. 네. 그러니까 발 안쪽, 바깥쪽, 발등, 무릎, 가슴, 헤딩. 그다음에 이제 키 두 배 이상 올려놓고 딱 떨어지는 볼, 가슴 이상 안 튀게 컨트롤해서 다시 하나, 둘, 셋. 저 어릴 때 보는 것 같네요. 이걸 제가 하던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1기. 그게 이제 제가 여 방송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축구인들이 상당히 저를 이제 뭐 손가락질로 하겠지만 얘기할 기회가 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기본을 해야 되는 상황인 애들을 가지고 예를 들면 걸음마도 못하는 애를 데리고 100m 달리기 나갈 수는 없잖아요. 지금 기본기를 해야 되는 애들을 기본기는 무시하고 경기를 하잖아요. 경기를 하는데 그래 경기만 하면 좋아요. 그런데 성적을 얘기하잖아요. 얘들은 누구를 위한 성적이에요? 지금 말씀 중에 주셨는데 예.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예. 그 감독님의 모습 이런 제가 축구 이야기만 나오면 왜 이러냐면 아, 이거 잘못된 거잖아. 아 근데 방금 예? 누구를 위한 성적인가? 누구를 위한 성적이에요? 그러니까 예? 얘들이 어려서 너무 혹사당하다 보니까 18, 19 돼서 프로에 딱 진입해야 될 상황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수술대에 올라야 되고 아, 그러니까요. 혹사했잖아요. 뭐 이게 종목은 다르지만 또 야구 선수들 중에도 그래서 이제 그 어렸을 때는 좀 직구만 던지게 하고 변화구 못 쓰게 하는 게 이제 이 관절이나 뼈가 아, 예, 예. 예, 뭐 그렇다고 또 하더라고요. 그 흥민이 같은 경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슈팅 연습을 한 게 18살 지나서 했던 게 바로 그 이후예요. 아 슈팅 연습 18살 이후에 했어요 제가 함부르크에서. 아 그 전까지 슈팅 연습 안 했죠. 지금 우리 아카데미 애들도 똑같아요. 어린 애들 가지고 볼을 멀리 때리거나 강하게 때리는 건 절대 안 해요. 왜 안 하시는 이유는? 관절이나 근육이 아직 그러니까 열이잖아요. 낼 수 있는 힘 이상을 계속 반복적으로 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오겠어요? 축구를 처음 시작하는 부모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그 얘기를 좀 해보세요. 좀 제가 똑똑한 척 해도 돼요? 아 당연하죠. 아, 그럼요. 뭐 허락 맡으시는 스타일 아니신 것 같은데. 임무, 월려, 필요, 근우라고. 멀리 보지 않으면 가까이 근심이 있다. 내 자식이 축구를 하는데 멀리 봐야죠. 임무, 월려. 임무? 월려? 월려? 그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하시고 네. 그 교도소에 계실 때 임무, 월려? 난 성대업. 그거는 성난. 사람이 멀리 보지 않으면 큰 일을 이룰 수 없다. 없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는 멀리 보지 않으면 가까이 근심이 있다. 회복 운동하는 날이었는데 제가 볼 리프팅을 한 20분 동안 했어요. 제가 항상 하던 프로그램을. 근데 선수들 이제 다 훈련 끝나고 몇 명 남아가지고 얘기하다가 제가 이제 리프팅 딱 시작하니까 거기서 그냥 20분 동안 서서 구경하다가 제가 들어가니까 같이 들어가더라고요. 그걸 막 다 박수 치고 막. 네. 그럼 저는 이제 그건 궁금해요. 예를 들면 다른 분들이 봤을 때 혹독하게
손흥민 선수를 가르치셨지만 예. 훈련이 끝나면 좀 다정한 아빠로 돌아가셨어요. 그때는 흥민이는 사실 제 무릎에서 잘했어요. 운동 끝나면 그 정도로 그냥 귀하게. 예, 예, 예. 훈련장에 있어서는 되게 엄격한 선생님이었었고 훈련장 밖에서는 이제 되게 많이 아빠랑 장난도 많이 치고 아빠가 되게 많이 좋아. 이게 이제 이랬던 손흥민 선수가 2009년에 이제 독일 분데스리가 함부르크에 입단하면서 18살에 유럽 프로리그에 진출을 합니다. 요번에 있었던 가나전 감독님이 그 당시 유소년 코치. 예, 예, 맞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이렇게 유럽 프로리그에 진출하면서 한국에서 생활을 다 접고 손흥민 선수를 따라서 이제 독일로 예. 들어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손부 삼천지교라는 말까지 생길 정도로 이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예. 그때는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제가 생활이 아주 힘들 때니까 지금 생각하면 함부르크 생활이 축구 배고팠던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제가 흥민이는 이제 유소년 숙소에 이제 들어가 있고 저는 이제 그때 당시 호텔이라고 하는데 가장 가까이 근접한 네. 데를 이제 얻어서 있는데 아침은 그냥 거기서 해결하는데 점심 저녁은 이제 먹을 수가 없으니까 뭐 돈도 없고 그 다음에 차도 없고 집도 없고 하니까 그럼 뭐 하시고 계셨어요? 오전에 딱 호텔에서 가서 흥민이 자는 거 깨워서 아침 먹고 와라 하고 저는 이제 흥민이 방 제가 이제 청소 싹 해놓고 그때는 구단이 오후 훈련했었어요. 그럼 오전에 지하에 가면 짐이 있었거든요. 네. 거기 가서 이제 18 넘어갔으니까 오전에 이제 근력 운동 근력 운동을 따로 하고 예 하고 남의 차를 얻어서 이제 타고 다닐 때거든요. 그러면 이제 흥민이 따라가서 흥민이 이제 라카룸에 넣어놓으면 이제 저는 한 6시간 정도는 밖에서 있어야 돼요. 네. 있을 데가 없어. 어디 다른 데 들어가실 때가 호텔에 가셨다가 호텔하고 이 1군 훈련소하고 훈련장하고는 한 50분 정도 차로 50분 정도 거리니까 네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그 훈련장 근처에 뭐 카페 없어요. 훈련장이요 카페가 없어요. 날씨가 엄청 추운 겨울이다 그러면은 6시간 동안 이제 밖에서 떨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함부르크가 눈도 많고 바람도 많고 춥고 북부 지방이니까 그러니까 우산을 쓸 수가 없어요 날아가니까. 그러니까 큰 나무 운동장 옆에 큰 나무가 있는데 그 큰 나무 잎으로도 이제 비가 새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럼 거기 그냥 있는 거예요. 그렇죠. 비를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흥민이 훈련하는 걸 제가 또 보고 또 체크를 해야 돼. 그렇죠. 아니 그러면 계속 그냥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훈련을 봐야 그 다음날 제가 짐에 내려가서 흥민이 어디를 그렇죠. 보강을 해줄 건지 그리고 어제 훈련량이 여기가 부하가 이렇게 됐으니까 양을 줄여줘야 되죠.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몇 년을 하신 겁니까? 흥민이 레버쿠젠 와서까지니까 23살 때까지 이제 그럼 18살이면 거의 한 4, 5년을 그렇죠. 이랬던 손흥민 선수가 드디어 2010년에 그 환상적인 프로리그 데뷔골이 터집니다. 2010년 그 독일 분데스리가 함부르크 대 퀼른 딱 왔는데 제가 흥민이를 허그를 하고 고생했다 그리고 흥민이 노트북을 제가 가지고 제 숙소로 내려갔어요. 왜 가져가신 거예요? 저는 그날 사실 엄청 두려웠어요. 너무 좋은 날 아닙니까? 축구. 저는 그날이 제 생각에 이 노트북을 놓고 내 숙소로 갔을 때 얘가 한국의 팬들하고 이 어떠한 것들을 보면서 여기 도취되지 않을까 그걸 제가 안고 내려가면서 야 이게 부모가 할 생각은 아닌데 며칠 동안 망각증에 걸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갔어요. 네. 정말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아니 그래도 또 그날만큼은 또 그거 또 한번 보면서 또 내가 응원도 좀 받고 힘 받고 또 내가 지금까지 힘들었던 거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때가. 근데 이거 그냥 순순히 그냥 주둔가요? 아 그럼요. 와 손흥민 선수도 대단하네요. 진짜 대단하네요. 진짜 아버님도 대단하시지만 참 손흥민 선수 대단. 그러면 반대로 저기 우리 감독님은 숙소 가서 그거 손흥민 선수 골 넣은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저는 컴퓨터 할 줄을 몰라요. 표정이 아니 조셉이 예전에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지금은 좀 검색 같은 거 할 수 있어요? 아니 안 해요. 안 하세요? 절대 안 해요. 손흥민도 안 쳐봐요? 안 쳐봐요. 핸드폰이 있으세요? 핸드폰요. 핸드폰은 제가 가장 필요로 쓰는 게 언제냐? 잘 때 침대 옆에 놓고 제
제가 알람을 안 해놓고 자요. 저는. 네. 런던에선 제가 새벽 4시 전에 항상 일어나야 되거든요. 왜요? 하루 일정을 소화하려면. 와. 지금 흥민이가 챔피언스리그 끝나고 집에 딱 들어가면 12시 반에요. 네. 12시 반에 자도 새벽 4시 전에 일어나야 돼. 흥민이 구단에서 훈련하고 돌아왔을 때 이 모든 정황이 일정이 맞아 떨어져요. 근데 알람을 안 해놓고 자기 때문에 제가 자면서 수시로 핸드폰으로 시간을 봐야 돼요. 그래 그때가 가장 핸드폰 제가 이 핸드폰에 저 등록해놓은 분이 한 번도 없어요. 전화번호요? 없어요. 아내분은 어떻게? 애우죠. 아, 애우죠. 애우죠. 제가 계속 소통을 해야 되는 분들 네다섯 분은 여기다 애우고 있죠. 그래서 낯선 분 재석이 형이 저한테 전화해도 저 안 받아요. 세호 형도 전화해도 안 받아요. 번호를 알려주실 수는 있습니까? 아니요. 아 그것도 아 그것도 안 되고 아. 토트넘으로 아. 영국 프리미어리그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야 그때는 기분이 또 어떠셨습니까? 어떠셨어요? 근데 레버쿠젠에서 토트넘 가는데 엄청 힘들게 갔던 게 이제 지금 토트넘 다니엘 회장. 네네. 다니엘 회장이 개인 헬기를 가지고 이제 그 디셀돌프 공항에 도착해서 레버쿠젠 이제 단장 부단장하고 이제 계속 협상을 하는데 안 된 거예요. 레버쿠젠에서 안 보내 못 보내겠다. 근데 세 번째 이제 협상 들어가면서 다니엘이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이번에 안 되면 이적 힘들다. 근데 저는 너무 관절했잖아요. 감독이 흥민이에 대해서 계속 좀 불신을 했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흥민이를 자꾸 교체를 하는 거예요. 레버쿠젠의 그 감독님이. 예. 그래서 세 번째 딱 10분 만에 나오는데 안 됐다. 끝났다. 예. 레버쿠젠 단장 부단장 어디냐 그러니까 갔다는데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다 딱 보니까 저쪽에 4층에 통유리로 된 데를 복도를 지나가고 있어요. 지나가. 제가 4층을 계단을 세 계단 찍다 가지고 잡았어요. 올라가서. 이러고. 아. 그래서 협상은 런던에 가서 일주일 동안 구단과 구단 협상을 한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자. 그렇죠. 그래 결국은 이제 흥민이가 그래서 토트넘을 갔던 건데 나중에 들리는 얘기로 단장하고 부단장이 제가 북한 사람인 줄 알 정도로 놀랬다는 거예요. 계단을 떼어오르는데 지금 천재적인 또 모습이 그래가지고 네. 이 사람이 악몽을 며칠 꿨다는 거예요. 자다가 막 이러고 아니 왜냐면 감독님이 진짜 화가 딱 나시면은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아니 내 자식을 인정을 안 하는 감독하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정말 너무나도 간절했어요. 그래서 토트넘에 갈 수 있었어요. 감독님이 매번 경기 보실 때 엄청 심각한 표정으로 예, 예. 보시는 편이죠. 예. 흥민이 경기 날은 뭘 먹으면 계속 얹혀요. 그리고 90분 경기 끝나면 제가 경기 뛸 때는 몰랐는데 자식이 경기를 하니까 90분 하고 나면 제가 기진맥진해요. 혹시라도 뭐 아, 다치진 예, 않을까. 예, 예. 아, 예. 뭐 잘하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 예, 그 다치는 거 그다음에 긴박한 상황에서 이제 경기를 풀어야 되는 상황. 90분 흥민이 경기 제가 앉아서를 못 봐요. 이게 그 손흥민 선수가 올 가리죠. 8게임 무득점 이런 이제 뭐 그런 시기도 좀 겪기도 했는데 그럴 땐 뭐 좀 어떤 얘기를 좀 나누신 게 없어요 손흥민 선수하고? 아니 8경기 아니라 16경기 골이 안 나오면 어때요? 저는 흥민이한테 그런 얘기는 해요. 경기장에 갈 때 경기 결과, 네 경기 이 내용 이걸 떠나서 흥민아 네가 이거 축구 행복해서 했잖아. 오늘 행복하게 경기하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네. 그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그거 우리가 계획이 없던 거 생각도 안 하던 거예요. 8경기 아니라 16경기에서 무득점하면 어때요? 흥민이가 건강하게 안 다치고 오늘도 흥민이 지가 좋아하는 축구를 하면서 행복을 느끼면서 가서 하고 집에 돌아오는 게 저는 그게 가장 좋죠. 네. 흥민이 외에는 엄지손가락을 올린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흥민이가 경기 딱 나오면 제가 흥민이 경기장 입장 딱 할 때 흥민이가 안 봐도 저 혼자 그래야 오늘 흥민이 그다음에 흥민이가 이제 골 넣고 우리 쪽 보고 이제 세레모니 할 때 제가 이렇게 한번 하고 예. 저는 그런 얘기는 해요. 이 세상에 축구 선수는 흥민이밖에 없어. 예. 전 그래요. 아 솔직한 얘기예요.
우리 손흥민 선수 뭐 최근에도 뭐 저 그 얘기 때문에 한동안 또 뭐 많이 해제가 됐었습니다만 손흥민 선수는 월클이 아니다. 근데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절대 월드클래스 아닙니다. 예. 손흥민 선수는 월클이 아니다.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변함없습니다. 네. 아 지금도? 아니 지금도? 아유 그건 아닙니다. 지금 월드컵을 나갔는데도? 아니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월클하고 예. 주변에서 강요하지 마세요. 아니 근데 뭘? 아니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을 했어요. 그럼 이거는 유재석 씨는 스타입니까? 당연하죠. 아, 그건 맞습니다. 예. 아니, 세호 형도 스타야. 아, 근데 세호 형도 스타야. 아, 세호 형도 스타죠. 아니, 그럼 감독님. 예. 손흥민 선수 월클이에요. 아, 이거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럼 저희가 손흥민 선수는 월클이다라고 하는 거는 괜찮습니까? 그건 제가 간섭할 수 없어요. 그건 제가 간섭할 수 없어요. 아, 예. 진짜 그게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한 번 더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제 자식이라서 이제 보수적으로 보는 것도 있겠지만 늘 아 흥민이가 축구에 관한 모든 부분에서 10%의 성장을 전 늘 갈구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흥민이가 그 득점왕이 됐을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뭐 지금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전성기 그러면 가장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야에서든. 네, 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전성기란 내려가란 신호다. 그렇잖아요. 전성기란 내려가란 신호다. 단 내려갈 때 아름답게 내려가야 된다. 한 번에 추락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축구 팬들이 계시잖아요. 흥민이가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면 축구 팬들이 어떻게 보면 좀 허무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한마디로 좀 들떠선 안 된다. 그럼 뭐 아직은 그럴 분위기 아니다. 절대. 예. 그러니까 스스로 다른 분들이 그렇게 월클로 인정해 주시는 건 감사하나 예. 아직은 조금 더 성장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좀 노력할 때인 것 같다. 그렇죠. 라는 마음이 좀 크신 거죠. 예. 그리고 젊어서 잠깐이잖아요. 영원한 건 없다고 제가 어디서나 맞아요. 이런 얘기한데 영원한 건 없죠. 거기에 도치되면 안 되고. 너무 들뜨면 혹시나 나중에. 예. 고향에서 뭐 흥민이 도로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하는데 지자체에서 제가 아주 정중히 이렇게 거절하는 이유가 은퇴하면 누가 흥민이 이름이나 불러주겠냐. 은퇴하면 기억도 안 하잖아요. 이름도 안 불러주고. 그렇다고 지금 조금 뭐 흥민이가 현역에 있다 그래서 교만 떨고 할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런 건 있는데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아 흥민이가 어린 나이에 그래도 그 어려운 곳에 가서 저놈이 살아보겠다고 정말 악착같이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게으름 안 떨고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저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나라는 흥민이한테는 이런 얘기는 안 했는데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혹시 그 우리 손흥민 선수에게 혹시 바라는 거 있습니까? 이제 토트넘 계약이 25년 6월 말이 끝이에요. 토트넘이 더 원하면 모르지만 이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흥민한테 그래요. 이제 흥민아 연봉이고 뭐고 다 떠나서 지금까지 네가 어린 나이에 와서 이렇게 고생을 했으니 정말 네가 살아보고 싶은 도시 네가 가서 공차고 싶었던 구단 가서 행복하게 공차다가 은퇴하는 게 내 개인적인 바람이다라는 얘기는 이제 몇 번 했어요. 그 또한 결정은 흥민이가 하겠죠. 예. 그래서 그냥 흥민이가 늘 축구로 인해서 행복하고 또 축구를 은퇴하고 나서도 지가 원하는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하는 게 제 아주 가장 큰 바람이죠.